우리가 예술 작품 전시장을 찾는 이유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마음, 또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픈 마음이 숨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상과 의자. 가까이 다가서자 책상 높이가 사람의 키를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사물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변형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불어넣는 미국 현대미술 작가 로버트 테리엔의 작품입니다. 훌쩍 커진 더치도어와 벨트처럼 작가의 손에서 확대된 사물들은 일상적 공간을 순식간에 낯선 풍경으로 바꿔놓습니다. His interest is how you experience it. It's not so much the wonder of how we made it, but the wonder of how it makes you feel. 영국 현대미술의 대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에게 작품이란 평범한 사물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는 헤드폰이나 테이크아웃 컵처럼 우리 주변에 널린 오브제를 소재로 삼습니다. 일상적 사물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 간극에서 관람객의 상상력이 피어오른다고 믿습니다. I'm not just interested in the objects, but I'm interested in the possibility of the representation. The miracle of our understanding images is that we see an object which is not there. 작가들의 작품이 반복되는 일상을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